오늘은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마지막 날이다. 사실 뉴질랜드에 온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돗돔을 잡기 위해서다. 세 달 전 즐겨보는 유튜버분의 돗돔 영상을 보고 너무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다는 동시에 돗돔을 잡을 수 있는 곳을 검색했고 뉴질랜드로 떠났다. 그리고 오늘 나는 전설의 물고기 돗돔을 잡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빵요! 자,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마지막 컨텐츠인 만큼 목표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돗돔입니다. 한국에서 전설의 물고기라고 부르면 이 돗돔이 뉴질랜드에서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돗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흔히 부르는 시베스 그리고 하프카라는 녀석인데, 요 녀석이 진짜 돗돔입니다. 근데 두 마리가 전부 다 비싸게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전부 다 하프카 돗돔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녀석을 잡으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보자면 어떻게 해요, 형님? 너라도 빠트려야지. 그게 뭔 소리예요, 형님? 우리 코리아님, 오늘 잡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잭슨. 아, 잭. 아, 예. 뉴질랜드 베스트 캣. 오, 뉴질랜드 넘버원은 누구십니까? 오, 넘버원 피쉬. We want 하프카. 하프카. 예. 자,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가시나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 나간다고. 와, 엄청 멀리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멀리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딥피싱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수심 깊은 곳에서 내려가지고 잡는 낚시를 딥피싱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는 진짜 딥피싱 해봤자 100m에서 120m 사이였거든요. 이번에는 200m 정도 되는 곳에 가가지고 하프카나 베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블루노즈라는 종류가 있는데, 베스와 하프카랑 생김새는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목표는 진짜 거대한 하프카를 잡는 게 목표니까 바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간 반 달려서 드디어 돗돔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깊이는 238. 여기 바닥이고, 점들 있잖아요, 점들. 요게 이제 물고기. 아, 완전 바닥층에 있다는 거네요. 네. 바늘 보세요. 우와. 여러분, 이게 야광 오징어로 가는데, 요거를 껴가지고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바늘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렇게 배터리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야구방망이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 그것이 중요해요. 물고기 올라오면, 헤드를 안 쓱 막, 오! 요거 땅 때려서 잡는 용도. 저걸로 오늘 쓸 베이트 오징어네요. 이거 이제 한 마리씩 이제 통으로 이제 끼우는 거예요. 오징어를 진짜 통째로 깨놨습니다. Different bite on each side. One oh yeah, good idea. One work fitter. Yeah, sure. Okay. 한쪽을 다른 미끼로 쓴대요. 어, 몰래 숭어. 저희가 숭어로 해가지고 킹피쉬 낚시를 했었었는데, 숭어가 여기서 참 좋은 먹잇감인가 봐요. 네. 지금 선장님이 이걸 내려오는데 바닥에 놔두면 안 된대요. 한 1m 정도 바닥에서 띄워달래 이거. 오케이. 자, 방금 빠쳤습니다. 아, 딱 잡고 백러쉬 안일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반대쪽 오징어 미끼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m 찍어버렸어요. 현재 수심은 229m 찍혀요. 아, 딱 1m. 파이팅. 와, 뭐야? 내리자마자 뭐야? 내리자마자 물었어. 진짜예요? 와. 자, 여러분, 180m에서 지금 물었습니다. 손맛 어때요? 힘 엄청 쓰네요. 아니, 일단 미끼가 거의 30cm 가까이 되는 미끼여가지고. 물었다 하면 이건 대물이에요. 물었다 하면 대물이거든요. 지금 오종은 올라와봐야 합니다. 와. 딥피싱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와, 어떻게 바닥을 찍자마자 이렇게 올라옵니까? 와. 여기가 뉴질랜드입니다. 야, this is New Zealand! 입질아, 찍어. 바이트. 아, 자, 이것도 오고 있어요. 와, 이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난리예요, 난리. 야, 대물 파티에 대물. 잭. 제가 그랬더니 이 선장님이 뉴질랜드 넘버원. 뉴질랜드 넘버원 두 분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발 하프카 돗돔. 제가 봤을 때 사이즈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쉼새가 저거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왔다. 20m. Coming. 와, 너무 기대돼. 아, 너무 설레요. 제발 먹을까? 심해다. 6m에서 끝납니다. 이제 내가 가봐야 돼. 와, 뭔다. 우와, 뭐야? 이게 뭐예요? 괴물이야. 와, 뭐야? 돗돔. 우와. 와. 미쳤어. 야, 진짜. 누나 캡틴 넘버원. 자, 여러분, 눈알 튀어나와 보세요. 이게 깊은 수심에서 오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돗돔입니다. 여기 뭐예요?
뭐야 이게 뭐야? 와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루비. 루비. 와 너무 예쁘다. 와. 도톰하고 루비. 내리자마자 도톰이 나오냐? 와 여러분 도톰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톰입니다. 도톰. 와 눈알 튀어 나온 게 진짜 차원이 달라요. 수압 때문에 이게 튀어 나온 거야. 우와 이거 엄청 맛있겠다. 살이 짱짱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배 위에서 있다가 회를 뜰 거거든요. 도톰 회를 먹어봐야죠 또. 아 이거는 배스구나. 못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스. 이거는 루비 피쉬. 와 이건 뭐야? 루비 피쉬. 너무 신기한데? 루비입니다. 루비. 사이즈가 한 5자가 되는데.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겁나 이쁘네. 엄청 이쁘죠. 그래서 루비야. 보석 루비. 아 루비. 너무 예뻐. 도톰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7자 정도. 한 7자 될 것 같습니다. 7자.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하프카 배스 이렇게 두 종류 있는데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때 어때 지금 느낌을 한마디로 하면 행복합니다. Welcome to New Zealand. 이거 뉴질랜드에서는 자주 나오나요? 어 뉴질랜드에서도 자주 있는 생선이에요. 힘든 생선. 야 힘든 생선이래. 이걸 썸네일을 따야겠다. 더 큰 거 나올 거야 기다려. 아 그래요?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호들갑을 뜨시면 어떡해. 어 뉴질랜드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바닥 내렸고 1m 2m 정도 감아줬습니다. 자 요것도 딱 하고 2m 감아줬습니다. 아 쌉 잡았어요? 이야 또 잡았어. 와 미쳤다. 선상 날씨는 선장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포인트 최고로 잘하는 선장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와 진짜 미쳤다. 와 꾹꾹 누른다. 느낌이 어때요? 이 앞점보다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100m 남았습니다. 100m. 이번에는 하프카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뭔 차이요? 약간 아가리의 미세한 차이래요. 뭐 이렇게 하나 나와있고 하나 들어와있고. 저거는 이제 시베스예요. 직방 때려야겠네. 자 이번에는 수중캠으로 올라오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숭어가 맛있나봐요. 오징어보다는 숭어 넣자마자 입질이 막 오고 있어요. 저 온다. 사이즈 좋아 저거. 이야 자 올려 좀 약하게 자 됐습니다. 이제 이야 또 잡았다. 여기 거의 나왔어요. 자 10m 때. 와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잘 나올 줄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 수중 갑니다. 자 온다. 우와. 자 온다. 여기 왔어 어디 여기 와 이거 뭐예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블루노즈다. 우와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잡힌다 했잖아요. 시베스 하프카 블루노즈. 근데 블루노즈 나왔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심해요처럼 생겼고. 네. 뱅에돈 같아요 약간. 우와. 뭔가 느낌이 예쁘죠? 와, 엄청 너무 예뻐. 야. 우와 스몰. 스몰이에요? 아 이게 뉴질랜드라니까. 야야 난리치나. 들어가라. 다음 거 봐야 돼. 다음 거 이번에는 저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아 꺼내보세요. 우와 너무 빨리 하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예 괜찮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즉박. 어, 너무 패스트. 빠르대. 오케이 방망이로 쳐 맞을 뻔한 거예요. 너무 빨리 뜨기면 바늘이 빠진대요. 아 쏘리. 우와 쳐박는 거 보세요. 와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리자마자 이렇게 온다는 게. 심지어 뒤에는 바로 또 선장이 채비해 주시고 또 내렸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낚시 중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18m 다 왔다. 와 이거 뭐야? 블루노즈. 우와 사이즈 미쳤다. 아까 거 방생. 우와 심지어 얘는 불에도 튀어나왔어요. 우와 미쳤어. 눈알 크기 봐요. 예. 진짜 주먹이랑 비교해보세요. 우와 사이즈 몇일까요? 이거 대충 손으로 한번 재볼까요? 이거를 한 80? 8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왜 블루노즈인가요? 요게 아. 코 있는 데가 아 블루노즈. 아, 파란 코네. 신선하게. 아 신선하게. 와 어창 다 찬 거 봤어요? 여기 난리하네. 철수. 자 여러분 지금 도착해서 30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거 3마리로 뽑은 겁니다. 아 4마리구나. 와 자 이번에 여기에는 오징어 숭어 섞었겠습니다. 믹스. 자 일단 한번 최대 사이즈를 잡을 때까지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요게 진짜 깊이고 요거는 고장 났대요. 요게 그죠 그런 네네. 거 같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224m. 사실 여러분 저기 고장 나서 230m 이게 맞습니다. 아~ 저거는 180으로 찍혀요. 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왔다. 이야 아 없대요. 빠졌다 그러죠. 네. 아 아깝습니다. 다시 내려줄게요. 오케이 걸렸어. 자 이제 속도를 살짝 줄여줄게요. 이렇게 오, 잘하네. 와 릴이 안 올라옵니다. 릴이. 자 여러분 이제 올라옵니다. 아직 200m 아직 200. 오 진짜 와 힘 계속
쓰는 거예요. 어, 꾹꾹 누르는 거 보시죠. 다시 심해로 돌아가려고 걔 리라병 하는 건데 소용없습니다. 장유적이 때문에 형님 먼저 하십시오. 또 챙겨줄 척하네. 아니면 개처맞잖아요 저희 둘 다. 형님 아까 먼저 해가지고 이따 개처맞을 준비한 거잖아요 형님. 표정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뭐 개소리요. 자 140m 갔어. 아 엄청 큰데 빠졌어요 형님. 아 아깝다. 기회 끝. One more time. I'm sorry. No. 아... 여러분 이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개쓰레기예요. 딱 잘라버리네요. 장소를 조금 옮겨본대요. 아 포인트 지금... 이동. 저랑 포인트 도착해서 바로 다시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징어 플러스 숭어. 여기는 올숭어. 맞아요.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자 바닥 찍고 하나 둘 오케이. 딱 2m 떨어뜨려 놨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블루노즈는 하루에 한 사람당 5마리 잡을 수 있고 인당 5마리요. 그 다음에 하프카는 1인당 2마리. 오. 자 이게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마리수 제한이 있어요.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둘 다 올리고 있거든요. 다른 포인트로 가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엄청난 파도 들고 포인트 이동 중인데 얼마나 피곤하면 이게 서서 자고 계십니까요 형님. 중심이 되게 접시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큰 거 잡히기. 현재 수심 아까보다 거의 50m나 지금 늘었죠. 282m. 자 다시 양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도 내려가자마자 물길.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오오오 온 온 살살살 아야 너무 세. 오 걸렸다. 내리자마자 아르바이트 받아버린다. 야 크다. 야 여기는 280m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까마귀님이 손만 느껴보신다고 20m에서 닫은 다음에 끌어올려 보신대요. 20m 한번 감아보겠어. 자 아우 X가 아픈데. 아니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야 12캔 우와 안 넘겨요? 역대급이야. 진짜 역대급이에요? 우와 왔다. 뭐예요? 우와! 바라쿠다! 우와! 아, 잼피쉬, 잼피쉬. 잼피쉬? 잼피쉬. 우와, 완전 아, 바라쿠다 씨를 생겼어요. 조심해요, 이따.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무슨 피쉬예요? 잼피쉬라는 건데, 이게 이제 바라쿠다랑 비슷한 거예요. 우와! 진짜 주둥이가 바라쿠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와! 진짜 괴물이야, 와! 가시가 있어가지고 손을 그 아가미 안에 넣으면 큰일 난대요. 아, 큰일 난대요? 얘가 그렇게, 어우, 손을 맞으면. 가시 있어. 조심해. 아, 가시가 있어요? 여기 있네, 삐쭉삐쭉. 어디요? 장갑으로 와 그러네. 우와 힘쓰다. 우와 야 도 세우는 거 봐. 우와 여러분 진짜 이 보세요. 살벌합니다. 메타 나가죠 이거. 이 정도면 1m 50 나오지. 1m 50. 깃이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예쁘죠. 이게 잼피쉬라고 합니다. 넘어서 넘어서. 자 여러분 이빨 보셨죠. 미끼가 개 작살이 났습니다. 자 여기는 숭어 하나 오징어 두 개 껴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터졌어요 줄이. 이번에 제가 건져 올릴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헬멧이 있냐. 헬멧 따로 댕기네. 그러니까 이거 안 와봐요. 샤워해라. 아이고 야 너도 처맞는구나 우리처럼. 너만 보이면 일단 패고 싶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는데 저기 보시는 삼겹살 있죠. 저 삼겹살 세 덩이를 여기 딱딱딱 끼워보겠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온 거예요. 아, 이게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저희 먹으려고 산 건데 여기다 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는 저거를 끼워도 아깝지 않는 물고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장님 표정을 한번 봐주세요. No. Oh my God. No bite. Yep. Maybe. Maybe no bite. I will change your mind. 아, 먹기 좋게 이렇게 아, 아래에서. 아니, 좋아. Let's go. 번지. 가라 삼겹살. 과연. 진짜 잡혔으면 좋겠다 삼겹살. 자 입질 옵니다. 입질 와요. 네. 물었어요? 왔어. 야 전동불이 가동했습니다. 오. 아 빠졌습니다. 아 너무 아깝지만 여러분 다른 포인트로 가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빨 자국 있나요? 삼겹살 자국이 있나요? 어 뭐야? 잘 절였네. 잘 절였어. I'm sorry. I can't change your mind. No, no, not that time. I can't. 뭐야? 뭐야? 또 다른 애야. 뭐? 황금발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황금발이다. 우와. 작아서 잡혔네. What fish네? Sea perch. Sea perch래요. 쏨베이과인가? 이야 이거 색깔이 제주도에서 잡은 황금발이랑 굉장히 비슷한 색깔입니다. 얘는 놓쳐줄까요? 어 예예 좋아요. 야 근데 얘 크기는 작은데 눈알은 겁나 큽니다. 강세. 가라. 어휴 간다. 야 진짜 신기한 녀석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쟤는 쏨뱅인데 황금발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눈알도 크고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저거 작은 건 아닌데. 어 여기 뭐 보이지도 않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 가면은 자꾸 월척이라고 난리나 버린 게 이제. 형님 한국 가서 낚시 유튜버 접는다면서요 이제. 지금 고민 중이다 진짜. 초짜 해루질 하세요. 자 그럼 세 포인트 도착해서 다시 내려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쭉쭉 내려갑니다. 뭐야 잡았어. 오 사이즈 좋다.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돼.
아, 어우 좋아. 와. 나도 사이즈. 오야야야야야야야. 손만 돌려. 손만 돌려먹네. 결국 마지막에 내 거예요. 우와. 우와, 쭉 풀고 나갔어요 방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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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처방한다. 너무 맛있어. 야야, 그러지 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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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빠져. 어? 빠졌다. 빠졌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그냥 걸어놔, 현애. 땅이 바빠. 무서워요. 나 빠질 것 같아. 개 욕처먹는다. 어, 방금 초짜님한테 욕할 뻔 했잖아. 아니, 거기서 왜 이 ᄉ 여러분,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80m 남았습니다. 사이즈가 좀 될 것 같아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걷어올릴 차례입니다. 20m! 다 쌓았어. 6m, 6m! 5m! 저 아래 보이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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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다 도토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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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미쳤다. 와! 와 미쳤어요 여러분. 하프카 하프카요? 이게 진짜 도토미예요. 아까 잡은 거는 베스, 이거는 하프카. 우와! 우와! 미쳤어! 오리지널 도톰! 이야! 미쳤다, 진짜! 하프카 앤 베스 와 디프런트. 자, 이게 하프카고, 이게 도톰입니다. 색깔이 다르고, 하프카는 입이 밑에 튀어나와 있고, 얘는 지금 입이 일자입니다. 안쪄 나와 있어요. 아까 잡은 거랑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와! 드디어 전설의 물고기 도톰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도톰을 한국에서 엄청 큰 거 들어와가지고 먹는 영상을 보고 언제 잡아서 먹나 했는데, 뉴질랜드 와서 홀리 코리아님 덕이라, 또 여러분들도 같이 와가지고 전설의 물고기 도톰을 먹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너울이 없는 바다로 가가지고 회를 떠서 배 위에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와, 무게가 몇 킬로 나가요? 한 13kg?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회를 먹으려면 피를 빼야 됩니다. 아, 자, 가위를 해가지고 아가미 쪽을 딱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빠지거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에 넣어서. 자, 꽉 찼다, 꽉 차. 우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뉴질랜드 마지막 컨텐츠인데 마지막까지 최고예요, 뉴질랜드는. 오, 뭐야? 오, 고기야, 고기. 자, 우리 또 홀리 코리아님이 맛보기 전문가거든요. 고기 맛. 고기죠, 고기죠. 오. 사이즈 어때요? 오, 뭐야, 뭐야, 뭐야? 65! 65! 오, 70! 자,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과연! 과연 먹고! 도톰이다, 도톰! 베스나 베스. 와, 이것도 괴물이야. 와. 아니, 하프카는 눈알이 많이 안 튀어나오거든요. 베스는 엄청 튀어나옵니다. 와, 미쳤다. 와, 눈알. 야. 와, 빵이. 야. 와. 개구리 눈인데요? 개구리 눈 했죠.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얘도 한 7자 되겠다. 자, 여러분, 얘도 똑같이 아가미 쪽을 해 가지고 피를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음을 푸네. 와! 수산 시장 아니요? 노량진? 이야. 이야. 오요요. 하나, 둘, 셋. 야. 나이스. 나이스! 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샥샥샥샥 하면 깨우셔가지고. 아, 까비. 실장님이 풀렸어. 아, 불러오시나고. Come on, shark! 미끼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냄새가 킬로미터 반경으로 퍼지기 때문에. 어, 저거 왔어, 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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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핀 보이죠, 핀? 앞으로 온다, 앞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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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와, 진짜 커! 저건 청상아리 아니에요? 청상아리, 청상아리. 와, 진짜 앞에 왔어, 어디, 어디? 앞에 왔어. 온다, 온다, 온다. 오, 오, 오. 오, 와우, 베이비. 와, 온다, 온다, 온다. 와, 온다, 온다. 나이스, 나이스. 와, 이런다. 나이스. 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와, 저희가 먹었던 상어보다 훨씬 큽니다.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와, 저기 있다. 저기 끝에. 저기네, 저기네.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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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엄청 빠른 속도로 온다. 저 앞에. 저기 있다. 앞에, 앞에. 온다, 온다,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온다. 와, 진흙 보이죠? 야, 저, 뭐야, 뭐야. 무서워. 와, 무서워.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우와, 사이즈 봐! 와, 아쿠아리움이야? 와, 이거는 오. 3m 돼요, 3m. 야. 간다, 간다! 와, 통숭어, 통숭어, 통숭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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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먹다, 먹다! 야, 먹다, 먹다! 먹어, 먹어, 먹어! 그거야, 그거! 먹어, 먹어! 아니야, 이거! 야, 그거 먹지 마! 오, 야! 우와, 미쳤어! 우와. 우와, 미쳤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그거, 그거, 그거. 먹어, 먹어. 야. 우와.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일로 와서 보여줘. 야. 야. 야, 애완상어네. 온다, 온다, 온다. 이게 관심 있나 봐. 우와. 이게 관심 있나 봐, 진짜. 우와. 다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자, 그걸로 위네, 그걸로 위네요. 자, 이거 먹어, 먹어. 자, 먹어, 먹어. 자, 먹어. 네, 액션 캐릭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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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와, 진짜. 오, 오, 안 돼, 안 돼. 와, 안 돼. 모터, 물었어. 모터 물었어요, 모터. 와, 와, 모터 물었어. 형, 이거 물리면 깨져요? 깨지지, 당연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영상 다 날라가. 일단 지금 메모리 카드 빼요. 더비 형, 일로 와. 온다, 온다. 더비 형, 야, 야,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하네. 이게 생선 색깔이라고. 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손으로 만질 수 있겠다. 손으로 한번 만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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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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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준호님이 프로펠러 돌리니까 쫄아가지고 갔어. 돌리니까 프로펠러를 막 깨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씹었어요, 방금. This is 마포? 청상아리. 백상아리와 더불어 완전히 남포꾼. 와. Probably about 120 kilos. 120 kilos! 와. 와. 와, 여러분,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이거 아쿠아리움에서도 못하고, 요 자연상어를. 와, 진짜. 여기가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하프카를 손질할 건데, 너무 크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손질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와, 저 새는 진짜 신기하다. 걸어다니네, 물 위를. 자, 이제 아프카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우와. 와. 이 살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오늘 다시 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킵해주고. 와, 이거 한번 만져볼게요. 오유야. 오유. 손도 맛있어. 오유 맛있어. 여기랑 비슷하지? 여기 맞아봐. 아이. 우와. 나이스. 나이스. You're handsome guy. 이야. 이만 스킨. 아, 이거 비비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자케. 와, 저 돈을 만들지 껍데기 보러요 지금. 가운데 뼈를 제거해 주는데, 와, 가운데 뼈 붙어 있는 살만해도 1인분이다 이거. 와, 이 도토메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살면서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 오지 않는 이상. 그렇지. 우와. 이 정도는 네. 일단 잘라서 킵이. 얘도 킵해 놓고. 우와. 이야, 살봐요. 우와. 절절. 오우, 무지개 빛깔. 무지개. 어디? 우와.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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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빛깔이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너무 신기하다. 아, 나 침 넘어가서 이거 못 쓰겠네. 오, 진짜. 쓰는데 질감이 쫀득쫀득해. 아, 저 한번 썰어봐도 되나요? 한번 썰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야, 미쳤어. 아니, 손 식감이 뭐냐면요. 아삭 이런 식감이야. 아삭. 야, 그러니까. 나도 한 점만 썰어볼게. 오케이, 한번 썰어보세요. 썰어보세요. 우와. 우와. 한번 썰어봐. 오늘 다 돌려서 하네, 우리. 낚시도 손맛 돌려서 보고. 우와. 언제 돛돔을 썰어봐. 진짜 언제 돛돔을 썰어봐. 이야. 먼저 드셔보세요. 우와. 포장이다. 딱 찍어서. 이야. 기가 막혀요? 빨리 먹어봐. 와, 진짜로. 아, 진짜. 까마귀. 추장에 찍어가지고. 빨리 먹어. 나도 하나도 먹고 싶어. 장난 아니야. 드셔보세요. 장난 아니야, 진짜. 와, 식감도 좋은데 맛도 진짜 좋아. 추베르? 아이씨. 내가 낙지를 겁내 많이 날잖아요. 네. 작은 마리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1등이에요? 아, 진짜로? 와. 자, 여러분, 저 먹어볼게요. 네. 저는 요런 거 있죠. 요런 약간 야들야들한 자, 요런 거. 탁 찍어가지고. 도돔을 여기서 잡을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실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홀리코리안과. 홀리코리안! 나이 잭슨! 잭슨! 이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 도돔에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 와, 와, 씨. 미쳤어. 뛰어내리고 싶지. 미쳤어요, 여러분. 와, 진짜 맛있네. 진짜. 살살 녹으면서 아삭거린 식감까지 다 살아있으니까. 와,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자, 이제 그냥 자유롭게 다 그냥 네, 드시는 거 네, 어떠실까요? 와. 와, 진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자처럼 도똥을 먹는다는 게. 초베르. 와, 진짜 맛있네. 진짜 말이 안 되는 맛이에요, 진짜로. 와. 유재는 근데 계속 같이 하셨던 빠더미님들은 매일 못 하셨거든요. 와, 너무 아쉽습니다. 못 하셨다는 게. 빠더미님이 생각 안 나는 맛이야. 너무 맛있어. 제가 진짜 회 좋아하거든요. 인생회입니다, 인생회. 이거 뱃살 같은데? 주맨! 와, 이씨. 야, 이거 뭐야? 육고기에요, 육고기. 와, 진짜 육고기 맛이. 와,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와. 여기 다른 살도 있거든요. 요거는 부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싹, 무지개 빛깔 나죠? 싹 묻혀가지고. 여보, 미안해. 회 엄청 좋아하는데. 회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거든. 은혜야, 너 어차피 쭈빠이 갔어. 회 못 먹지? 여기도 진짜 너무 부드럽습니다. 녹아요, 녹아. 저희가 이제 떠나거든요, 내일. 너무 솔직히 속상합니다. 은혜 물론 보고 싶고 한데요. 일주일만 더 있어. 자, 마지막으로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화이팅! 초베르! 자, 여러분, 뉴질랜드 오시면요. 꼭 이런 딥피싱 하셔가지고 도톰이나 심혈 한번 드셔보세요. 제 생각인데 여기에 수심 200m 아래 있으니까 수압이 꽉 차가지고 살이 쫙 눌린 딱 그런 회를 먹는다고 상상합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서 오늘 잡은 조가들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를 타고 올라왔고 조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Who's got the money? 야 이거 찍어, 야 이거 빨리. Who's got the money? 자, 얼음 먼저 깔아주고 이거 이제 홀리코리아님이 가져가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이 아주 맛있게 드시면은 저희가 마음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자, 하프카 하프카 껍질 시베. 우와, 시베스 빵이 너무 커요. 진짜 저거 처음에 자꾸 엄청 좋아했는데 애기 같아. 아이고 귀여워. 블루노즈입니다. 블루노즈. 우와, 이게 진짜 특이해요. 블루노즈 커다란 뱅이도 같습니다. 자, 저것도 블루노즈. 샘도 뭐야? 피리미에요, 피리미. 우와, 이게 젠피시. 바라쿠다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우리나라 삼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도시. 와,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통 필레 떠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는 빠도님이 만나가지고 빠도님들한테도 맛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제 돈 주세요. 7, 8, 9, 10. 예. I don't have to use bet now. Oh, thank you, Jack. Have a nice day. Relentless.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겠지만 협찬 아니고요. 돈 내고 했슈. 나 돈 다 털렸어요 이제. 어? 이제 저희 안 주면 되잖아요. 잘 탔습니다 형님. 원래 이렇게 형님 한 번씩 쏠 때도 있는 거지.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같이 못 타서 어떡해요 진짜. 아쉬움은 남지만 도뚜을 잡았다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맛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홀리 코리아님이 썰어주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진짜요? 최후에! 아, 바더비 둘 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 미쳤죠? 달아. 달죠? 진짜 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동안 안 잡고 뭐 했죠? 못 잡는 거예요. 아니야 제게 배를 타세요. 내가 예약했어. 아 맞다. 아, 바더님도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뉴질랜드 편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좋은 컨텐츠 많이 찍었는데 많이 피곤하긴 해도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보고 싶은 은혜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고려아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네. 동안 저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은 네. 저희가 참돔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대로 모셔야 돼요. 빠더미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든 거. 그러니까 형님이 최고입니다. 형님도 최고. 작살났다니요. 아, 또 이렇게 컨텐츠 실패하기 직전에 구세주처럼 들어가서 두 번이나 컨텐츠 살려야지. 진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국 오셔가지고 스키 같이 해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남기로 하신 거 맞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이요. 역시 다 한국인들 줄식 교육이야. 여러분 은혜랑 축빵이랑 상마에 보러 갈게요. 라상라사. 자, 여러분 한국 가는 비행기 탑승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 도착. 은혜야. 축빵아 잘 있었어? 뒤질래?